먼저 존경하는 양기대 의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PT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9월 4일입니다. 유동규 아시죠? 네,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이날 유동규가 9월 4일 날 핸드폰을 던지기 전에 통화를 한 2시간 했답니다. 지사님 통화하셨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는 받으셨죠? 신문 봤습니다. 신문으로요? 네, 이거 언론 인터넷 기사로 봤습니다. 혹시 정진상 보좌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신문 그 언론에 나온 걸 봤다니까요. 백종선 수영부서로부터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전화 안 했습니다.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최초로 이 부분을 언론 말고 누구로부터 언제 보고 받으셨습니까? 이런 건 보고할 사항이 아닌데요. 이거는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이거를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거를 경기도의 공식 업무단에 전화로 보고를... 방금 말씀드린 유동규, 정진상, 백종선으로부터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이 사건? 유동규는,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을 빨리 잊지 않으십시오. 유동규는 통화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장애인의 관광 정진상은요?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보고 받으셨단 말입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답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전화 받으신 적 있습니까? 9월 4일 전에. 통화는 제가 아까 누구 했죠? 정진상. 아, 정진상 말고 아까 한 명. 백종선. 백종선. 거기도 통화한 일이 뭐 없고요. 다른 누구로부터도 이 전화로 이 당시에 유동규 체포 과정 관련돼서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모르는 겁니까?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 언론에 다 난 걸 받았는데 아니 기억을 못 하는 겁니까? 전화를 받은 것이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기억이 없습니까? 네. 기억이 없다. 네. 역시 유능한 변호사님 같습니다. 아니 그 인터넷 치면 다 나오고 아침에 난리가 났는데 그걸 예, 제가 왜... 보고 받았는지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대책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정진상이나 백종선하고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이걸 왜 대책회의를 합니까? 그 이후에 이걸로 통한 적도 없습니까? 대화가 길었습니다. 저는 지사님의 변호사 비용 대납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 이게, 뭐, 여당 의원이 지사님의 사건이 공익사건이다 그랬는데, 공익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우리, 저희가 민변.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민변 회원 예, 답하기 어려우시면 그 다음 하겠습니다. 활동한 지가 수십 년인데 이후에 공익 사건으로 뒤에 같이 활동하고 문제 있는 것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단답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지사님이 무려 5건 여기에 더하는 게 헌법 소원인데 네. 신급별로 대리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죠? 네 맞습니다. 신급별로 해보니까 여기 나온 것만 해도 12명 내지 13명에서 50명이 대리를 했습니다. 아까 오전에 지사님이 4명 정도는 들어보세요. LKBN 파트너스 한계법인인데 4명 정도는 그냥 아는 지인이니까 무료로 네. 사인해줬다 그랬고 아니지요. 변호사비로 2억 의원님. 5천만 원 내지 2억 8천만 원을 썼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거를 자 그 다음 페이지 질문 자체를 정확하게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주세요. 무료로 만약에 했다 그러면 청탁금지법 이전에는 그것이 어떤 선이나 시혜로 인정될 수 있지만은 1회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후원 기부 증여할 때는 청탁금지법 위반 해당되는 거 알고 계시죠? 법은 알고 있죠. 그리고 밑에 형사처벌 조항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뭐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 지사님도 유능한 변호사님이시니까 4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2억 8천만 원 내지 2억 5천만 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억 5천 몇백만 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십시오. 요거는 최근에 뭐 깨어있는 시민연대 이쪽에서 고발한 것인데 이럴 리는 없겠지만은 이른바 제3자 뇌물, 뇌물죄 수수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넘겨봐 주세요. 모 변호사님께서 우리 변호사님하고 사모님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 제3자인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약속 내지 지원받았다라는 취지입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이명박 지금 대통령이 왜 영어의 몸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 한 사건이 삼성전자가 이른바 소송비 대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이해하시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봐 주세요. 이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구속이 되고 영어의 몸이 됐을 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국민 눈높이에 따라 엄격한 판단을 해줘서 기대한다 이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뒤에 넘겨봐 주세요. 요거는 녹취록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사께서 이 소송이 계속됐을 때 이 재산 변동사항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5억 원의 출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5억 얘기하는 겁니까? 집, 여기 보면 재산 현황을 2018, 19년 비권 안에 채무 5억 발생 채권 5억 500만 원에 신고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용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원래 아시겠지만 주식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했는 내역을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뒷장 넘겨봐 주십시오. 변호사들은 항상 사건 수임을 하면은 대한변협에 신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리고 세무서에도 그 비용 받은 것이 신고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 제가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취지는 알 것 같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5억 원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했다 하니. 아니라니까요. 그 말을 끊으니까 그랬는데. 예, 제가 주식 투자했다고 했습니까? 주식을 많이 하신다면서요. 주식을 많이 그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매각해서 예. 제가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억지로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그거를 줄여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5억 500만 원을 제가 빌려줬고요. 그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고 그거는 저기 통장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 어차피 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수사해가지고 지금 제 계좌 다 뒤지고 있으니까 그걸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다 송금했으니까 그 다음에 제가 5억을 빌렸다가 다시 그건 갚은 겁니다. 자 이거와 관련해서 변동내역과 관련된 부분도 추가로 해서 네네네. 저희 위원들에게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제가 그거는 저기, 의원님 요구사항이고, 요구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저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제가 한 번 더 정리 삼아,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억 설만 많은데. 자, 첫 번째. 자, 예, 답변하시죠. 네, 정리할게요. 예. 다섯 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신급 대리니까. 다섯 개의 재판이 있었고. 아, 의원님. 의원님, 우선 답변 의원님. 듣고요. 예. 말고. 공격적인 질문을 하셨으면 또 답변도 네.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예, 네, 변호사비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리면 제가 아까 오전 발언하는 것 중에 보니까 이게 나중에 얘기하다 약간 헷갈린 게 있던데 자, 다시 정리할게요. 수사, 1심, 2심, 3심, 헌법재판소 다섯 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개인 4명, 법무법인 6명, 그리고 그 외에 사임한 법무법인 1개, 김칠준 변호사입니다. 전직 민변회장 3분, 이 전직 민변회장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포함한 3분은 변론에 실제 참여한 게 아니고 전통에 따라서 연명해 줬습니다. 연명을 해 줬고, 농협과 삼성증권 계좌로 다 송금했고 송금된 금액은 경찰이 다 조사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경찰, 검찰 그 이 압수영장 필요 없이 제가 계좌 추적 다 조회 동의합니다. 저는 뭐 6개월에 한 10통씩 받습니다. 계좌 조회했다고. 예, 얼마든지 하시라는 말씀 공개적으로 드리고요. 2억 5천 몇백만 원을 제가 지급했고 아까 보시면 그 다 연수원 동기들, 대학 친구 이런 분들, 민변 동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변론에 참여한 변호사는 모두 지급했다. 그리고 20억 전환사채 3억 저거 하는 얘기가 있던데 제가 그 이태영 변호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그 과정은 경찰에서 확인될 거고 이거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무슨 S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제 변호사비를 대신해 줍니까? 그 근거를 일단 찾아내야 말이 일단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판에 관여한 분들이 아까 보신 대로 그렇게 법무법인 개인 10개나 되는데 그 중에 검찰 출신 변호사가 재판에 무슨 영향이 있다고 거기다가 23억을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일단 주장하고 보고 혹시나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사려고 하는 이런 거 좀, 이런 게 좀 구태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